네. 아, 그리고 이건 뭐예요? 특이 형이 엑소 데뷔 전에 만나서 구호도 정해줬다고 했었는데. 아, 그게 저희 그래요? 저희 원래 엑소 매니, 네. 메인 매니저님이 네. 또 슈퍼주니어 맞아요. 형들 매니저 어, 그렇죠, 그렇죠. 하시다 가셨잖아요. 네. 그래서 특이 형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구호 같은 게 필요한 슈퍼주니어예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막 이렇게 해서 약간 시간을 가졌어요. 아. 그래서 야, 이런 거 어때 저런 거 어때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네. 아 저희 앞에서는 이제 너무 좋은데요? 근데 아, 좋은 의견이 없었지. 근데 그래 그 형님 말이 많은데 약간 알맹이는 없어.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데 앞에서 저희끼리 한번 얘기해 보신다. 그리고 나가시고 나서 우리 다른 거 뭐 할까?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위아 원. 네, 이렇게 아 위아 원을 정해준 거예요? 아니 아니에요. 이 형이 말을 잘못하고 다녔네. 정해주진 않았네. 네, 근데 그러니까, 아 정해줬다고 했어요, 특이 형이? 분명 그랬을 거야. 아 특이 형이 여기저기 본데. 가가지고. 그래서 내가 정해줬다 하고 다녔을 거야. 네. 그랬습니다. 그때 꼰대 같았어요, 약간? 특이 형? 어땠어요? 아, 특이 형은 약간 꼰대 같은 느낌이 없었어요. 아, 그 느낌 아니었고 항상 근데 그냥 MC 같았어요. 얘들아, 야, 모여봐. 야, 너네들이 이름이 뭐라고? 엑소잖아. 엑소면은 엑소예요.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. 지금 뭐 약간 텐션이 떨어지니까. 뭐 앞에 진행했구나, 또 거기서. 우리는 슈퍼주니 어에어지만 너네는 엑소니까 뭔가 앞에 붙여야 돼. 아, 이런 식으로 앞에 진행을 하시고. 그러니까 저희가 선배나 막 이런 꼰대가 아니라. 네. 특이 형은 진짜 약간 연예인 MC들 잠깐 섭외돼서 하는 느낌. 근데 그거는 저희가 연습생 시절에도 트레이닝 누나만 나가시면 애들아 모여봐가 야, 그 재밌는 얘기 해줄게. 입에 달고 살아요. 입에 달고 사는 형입니다.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SM의 뉴스타 K-POP을 이끌어갈 무서운 신의 엑소의 쇼케이스의 진행을 맡은 슈퍼주니어 이팀입니다.